손자 오기 열전. 군령을 따르지 않는 병사에게는 죽음뿐이다. 손자 즉 손문은 제나라 사람으로 병법이 뛰어나 오나라 왕 함녀를 만나게 되었다. 함녀가 말했다. 그대가 지은 병서 13편을 모두 읽어보았소. 군대를 한번 지휘해 보일 수 있겠소? 손문은 대답했다. 좋습니다. 함녀가 물었다. 부녀자로도 해볼 수 있소? 손무가 답했다. 괜찮습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 함녀는 궁중의 미녀 180명을 불러들였다. 손자는 그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오나라 왕이 총애하는 후궁 두 명을 각 편의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창을 들게 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가슴, 왼손, 오른손 등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궁녀들이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손무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하면 가슴 쪽을 바라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바라보며 우로 하면 오른쪽 쪽을 바라보고 뒤로 하면 등 뒤쪽을 보도록 하라. 궁녀들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훈련 규정을 약속하고 공포한 뒤 부어를 마련해 놓고 여러 차례 군령을 내렸다. 그런데 북을 쳐 오른쪽으로 행진하도록 했으나 궁녀들은 큰 소리로 웃기만 했다. 손무가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에 숙달되지 않는 것은 장수의 죄이다. 그러고는 다시 여러 차례 군령을 되풀이하고 북을 쳐 왼쪽으로 행진하도록 했지만 궁녀들은 역시 깔깔댈 뿐이었다. 손무는 말했다.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에 숙달되지 않는 것은 장수의 죄이지만 군령이 이미 정확해졌는데도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시졸들의 죄이다. 손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좌우 대장의 목을 베려고 했다. 무대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오나라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들의 목을 베르는 것을 보고는 몹시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 명을 내려 말했다. 과인은 이미 장군이 용병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서 과인은 이 두 후궁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러자 손무는 말했다. 저는 이미 망명을 받아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에는 망명이라도 받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무는 결국 두 대장의 목을 베어 군대 안에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그들 다음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대장으로 삼고 다시 북을 쳤다. 궁녀들은 모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끌어안기 일어서기 등을 자로 잰 듯 먹줄을 긋듯 정확하게 하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손무는 전령을 보내 오나라 왕에게 말했다. 군대는 이미 잘 갖추어졌습니다. 왕께서는 시험삼아 내려오셔서 보십시오. 왕께서 그들을 쓰고자 하신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오나라 왕은 말했다. 장군은 그만 관사로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과인은 내려가 보고 싶지 않소. 손무가 말했다. 왕께서는 한갓 이론만 좋아하실 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함녀는 손무의 뛰어난 용병수를 인정하고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다. 그 뒤 오나라가 서쪽의 강대국인 초나라를 무찔러 수도 영을 차지하고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여 제후들 사이에서 이름을 떨친 것은 손자의 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